보면 첩첩산 중 너른 품에 안긴 호수를 만나게 됩니다. 산속의 우물이란 뜻을 가진 산정호수입니다. 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빚어내는 산정호수. 연간 70만 명이 찾을 정도로 포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꼽히죠. 그런데 산정호수는 지난 1925년 인근 마을에 농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인공 저수지입니다.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명성산의 한 기슭에는 작은 수문이 있는데요.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면 한 달에 두세 차례 이 수문을 열고 닫는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또 열어줘야 되고 장마가 진다 뭐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조금씩 물을 빼줘야 되고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게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이게 생명수거든요. 이것을 이 물을 빼서 드려야 그 평야로 물이 가가지고 저가 먹고 살고 우리가 또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수문에서 흘러나온 물은 명성산 자락 아래로 흘러가면서 아름다운 계곡이 되고 그림 같은 풍경이 됩니다. 그리고 산 아래 마을의 넓은 농지에는 요긴한 농업 용수로 쓰이는 것이지요. 이곳에선 논에 옮겨 심을 벼 모종을 키우고 있는데요. 고지대에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지만 산정호수 덕분에 물 걱정할 일은 없답니다. 벼 모종이구나.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럼 이 근처는 전부 예. 농작물이 지금 산정호수 물로. 그러면요. 그 산정호수 물 없으면 농사 못 지먹고 여기 영북에는 거들납니다. 아, 수확도 지대가 많이 높아요. 높죠. 고지대죠. 아, 지대가 높아서 물이 예. 원래 없는데 예. 산정호수 덕분에. 그걸 막아서 예. 그 물로다가 농사 지니까 고지대지만 저거죠. 예.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것도 예. 아, 예. 산정호수가 다행히. 그럼요. 그거 다행히. 아. 이렇게 주면 됩니까? 예, 예. 저 농사에 소질이 있는 겁니까? 아유, 충분하시겠는데. 아유, 이런 물하고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네. 시원하고 기분도 좋은데요. 그렇죠. 아. 산 중에서 흘러내린 물길은 이렇게 풍요의 싹을 튀어내고 있습니다. 인근의 다른 하우스에서도 좀 늦었지만 모판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 저도 좀 뭘 벗고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 뭐부터 도와드릴까요? 와, 무섭다. 아, 그냥 보여? 아이고. 아, 그쪽도 하나 날라드려요? 예. 당연히 제가 도와드리면 풍년이 팍팍 들어야죠. 원샷 두 숟갈. 오, 근데 좀 땀 나네 이것도. 아. 열심히 일하다가 먹는 세찬만큼 반가운 것이 또 있을까요? 이런 때면 빠지지 않는 것, 바로 막걸리죠. 아니, 젊으실 때는 막걸리 굉장히 드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술 먹으면 네. 뭐야?